안녕하세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실용주의 가구 스스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평상형 수납 침대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 중에 조금 웃기고 슬픈 상황이 있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신더림에 사는 구독자고요. 우리 이번에 이사 오고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스스디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구를 새로 샀어야 했는데 마침 찾아보다가 이 스스디라는 브랜드가 공간 활용을 잘하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게 침대뿐만 아니라 책꽂이랑 수납장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하는데 되게 편리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받아보고 놀랐던 방이 있는데, 아, 네. 혹시 지금 저 방이 그 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잠깐만, 의자 없이 어떻게. 어머, 의자가 껴있어, 게다가. 의자 어떻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면 들어가요. 억지로 빼고.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아, 네, 이거를 한번. 사용해서 어떻게 넘어 다니셨는지 한번 볼수 아,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그 의자 없었을 때는 혹시. 되게 좀 위험한 방법인데, 네.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처음 딱 들어올 때는. 아, 날렵하시네요,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네네. 그러면 그 불편하신 점에 말씀해 주셨던 저 이제 오주문으로 인한 저 사태가 조금 일어났는데 혹시 그 에피소드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가구점을 가기 전에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여기가 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계산을 해놨어요. 저방 사이즈부터 침대 사이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원래 저 사이즈가 문 양옆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였는데 어쩌다 보니 계산 실수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되게 웃었어요. 자, 이제 문제의 방을 해결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래요? 네. 자, 문제의 방이 좀 해결되었어요. 와이드 책장에서 이제 미니 책장으로 변경하고 의자 대신 계단, 수납 계단장으로 조금 활용도 있게 편리하게끔 변경해드렸어요. 어떠세요? 되게 편리해진 것 같아요. 아까처럼 혹시 침대 이용하시는 거좀 보여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편안하세요? 네, 훨씬 올라오기 편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가구들이 교체되고 바뀐 걸본 소감이 어떠세요? 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것 같고, 올라가기도 편해져가지고, 이제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디를 이용하시면서 장단점 혹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네. 수납장을 이용하는데 되게 편리했었고요. 근데 단점은 저희가 인테리어를 저렇게 해버리면서, 저 사실 통로가 되게 좁거든요. 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수납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오주문으로 인해서 조금 방이 참혹하고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어쨌든 촬영을 하시면서 네.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흔쾌히 허락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왜 이렇게 힘들죠 갑자기? 제가 첫 촬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분과 PD님이 너무나 같이 함께 즐겁게 촬영을 도와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저 이쪽 못 보겠어요. 저 어떻게 해요? 우리 리액션을 해야 돼요? 너무 그냥 가만히 있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픈 사연을 가지신 구독자분과 이제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 촬영 소감은 어떠셨어요?